여러분 안녕하세요. 버테랑입니다. 자, 오늘은 버스에 두고 내린 지갑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et it. 시내 버스 궁금증 해결 테랑테랑 버테랑. 어이 버테랑, 뭐 지갑 두고 내렸다. 아, 큰일 났다. 오늘은 버스에 두고 내린 분실물 찾는 방법을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버스에서 내렸을 때 물건을 두고 내린 것을 인지하는 즉시 택시를 잡아타고 물건을 찾아간다입니다. 이 방법이 택시비가 조금 들긴 하더라도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택시를 잡아서 기사님께 말하면 탔던 버스를 잡아주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같은 노선 다음 차 기다렸다가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보통 내가 탔던 버스 다음에 오는 차도 같은 회사 버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차 기사님과 같은 회사 동료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차 기사님이 도움을 주신다면 분실물을 금방 찾을 수 있답니다. 이에 대한 설도 있는데요. 그건 라이브 방송에서 풀도록 할게요. 그런데 뒷차가 왔지만 앞차와 다른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 동료도 아니겠죠. 그래서 도움을 못 준다면 여기서 세 번째 방법입니다. 뒤에 온 버스가 앞차와 다른 회사라면 기사님께 앞차 버스 회사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포털에서 검색하면 전화번호 금방 나와요. 내가 탔던 버스 회사로 전화해서 몇 시에 어느 정거장에 어디에 탔었고 뭐를 두고 내렸다고 말하면 회사 사무실에서 바로 기사님과 연결해서 찾아줍니다. 여러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시다가 물건을 잃어버려서 찾기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잃어버릴? 어떻게 해요, 제발. 오늘은 시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분실물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뭐지? 구독 버튼인가? 그래서 이게 뭐냐고. 다음 영상 기대하라고.